그 다음에 18번째는 저희저 선정하는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높고 수범이 명백함을 보아서 저 증명한 가운데 정의를, 정의로운 이치를 원만히 깨달아서, 정의로운 이치를 원만히 깨달아가지고 대수순하면 또 이것도 또 마귀가 닫아드는 거예요. 크게 수순함을 얻으면 그 마음의 호령이 한량없는 경안이 생겨서 한량없는 경안, 아주 마음이 가뿐하고 상쾌함을 가지는 것을 한량없는 경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겨서 이미 말하되 성인을 이루어서 대자제함을 얻었다 하리니, 공한 마음이 현전해서 내지 마음에 길이 단멸한다는 아로마리를 내리니, 요런 데는 길이 단멸한다는 아로마리, 그 토를 달아나지. 장단멸 해가지고 쭉 끊어놓고 말이지. 라 하는, 예? 단멸한다는 아로마리를 내리니 생자. 예? 그 여러분들 생기기 좋으라고 옆으로 내가 그래 붙여놨어. 그게 왜 그러냐면 설명하면 듣고 다음에 이제 그거 할 시간 조용할 때 들어도 보라고. 그래, 바로 달아놨어요. 오직 무건이라 깨달은 저, 허물이 없거니와 성징은 되지 못한지라 만약에 성인이라는 아로마리를 지으면 곧 공마가, 이거는 공부에 떨어진 마구이가 또 달라드는 거죠. 공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이에 개 가지는 것을 비방해서 소승이 된다, 이름이 소승이 된다 하며.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마구이가 덤비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율사들을 보고 말이야, 개 지키는 율사들을 보고, 이건 니네 소승이야 소승. 좀 대성보살이 좀 돼보게 이칸다고. 지는 대성보살이래. 술 먹고 고기 먹고 마음대로 하면 대성보살이고, 저개 가진다고 저안 하는 저 소승이 되니까 한다. 그리고 마구이가 들어가고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것도 길이 단멸한다는 아로마리가 나는 것은 완전히 공무에 떨어져가지고 참부 인과도 발모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면서도 이제 이 마구이가 들어가가지고 있다고 소리하니 개 가지는 것도 비방하고 소승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보살은 공을 깨달을 거니 자기는 보살이 됐기 때문에 공을 깨달았대요. 공을 깨달았거니 무슨 집음이 있으리요? 가지고 범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게 지는 대성보살이라서 가질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대요. 지 맘대로 한대요. 지 맘대로. 무슨 가지고 범함이 있으리요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그 신신단원에, 그러니까 지를 추종하는 신도들에게까지 말이야. 신신단원은 지를 추종하는 신도들에게까지 음주 감육해 하며, 음주 감자에 그 입구가 빠져서 입구를 옆에다 왼쪽에다 붙이야 10벌 감자가 돼. 그 숨어서 그 내가 빠지게. 음주 감육하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하며 또 광행 음리에 호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옛날 토는 호대 익하는데 요즘은 하대. 내가 하대도 달고 호대도 달고 이래놨거든. 그 요즘에 우리말로는 하대 이래 달아야 되고 옛날 노장들은 호대 이래 단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아보고 또 그래도 붙여놔서 하는 거예요. 널리 음례를 행하되, 음례는 음욕이요. 널리 음탕한 짓을 행하되, 예? 말익을 인한 까닭으로 그 앞에 사람을 섭해서 이심이나 비방을 내지 않게 하며, 그만 그래 나쁜 짓 하는 것도 말이야. 이심이나 비방하지 않게 그렇게 슬슬 다 따뜻거리 놓는다 이 말이야. 도인은 원래 그런 거야. 그잘 그렇게 이해하게 이칸대요. 그 불건 그런 비를 불러면 어디서 그런 짓을 한게 전부 마구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들어간 지 오래돼서 그 귀신의 마음이 말이지 그 사람 신부에 들어간 지 오래돼가지고 혹은 똥이나 소변을 먹어서도 저 술이나 고기 먹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가. 나는 말이지 도가 높기 때문에 대소변 먹는 기나 저저 술 마시는 기나 고기 먹는 기나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퍼먹는데요. 그래도 누가 진짜 신도가 말이야 똥이나 대소변 갖다가 퍼먹이 봤는지 몰라. 지 말만 그래 하면서 마구 퍼먹는다는 거야. 그래 이거는 뭐냐, 일종 칼증이네. 일종은 요런 데는 한계를 같이 하는 거야. 한계를 같이 다른 데 가서는 뭐 일종 하면 말이야 어떤 종자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결같이 함께 공했다 해서 한결같이 말해 전체 다 공하다 이야. 공이다 하는 거예요. 공. 그래가 부처님 윤리를 파해가지고 그릇 사람 등 제 사람을 말이야 그릇 사람들을 제에 들게 하리니 이런 데도 이제 그릇 사람을 제에 들게 하리니 제에 이제 들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 칼찌나 사람들을 제에 들게 하리니 그런 동이야. 그런데 등자가 붙은 거예요. 생각해서 그렇지. 그래서 정수를 이렇게 하니 이것은 마땅히 임수를 조처리라. 전부터 이런 마구니가 붙는 거 이런 짓을 한대요. 그 다음에 스무 번째, 저 선장하는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높고 수험이 명백함을 모아서 말이 그 허명을 맡아서 허명, 텅 비은 그것을 이제 아주 음미해가지고 깊이 심골에 들어가면 깊이 그 마음의 아주 골수에 들어가면 그 마음의 호련이 한량없는 애가 생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량없는 사랑함이 생함이 있대요. 그래 이 사랑함이 생해가지고 이 사랑함이 너무 극하면 미침을 발해가지고 미치방이를 발한대요. 그러니까 사랑함이 너무 분에 넘치면 그게 이제 극하면 그런 것도 분에 넘친다 이야. 사랑함이 분에 넘치면 그만 미치가이가 된대요. 미침을 발해서 문득 탐욕하리니 그 탐욕이라는 것은 애욕을 탐하게 되리니 차명정경의 이것은 이름이 정경의 그 선정하는 그 경계에 말이야 편안히 소라는 것이 마음에 든 것이거늘 그러니 선정하는 그 경계에 자기가 마음을 편안히 무엇인지 순하는 것이 대다수가 다 이제 그 색경계요. 색경계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것이 그게 모두 이제 다 안순이 되거든. 마음에 편안한 것이 뭐 다른 게냐 이요. 그런 것이 그러면 마음에 들어가서 지혜로 스스로 말이지 유지할 수가 없다. 요것도 이제 예? 스스로 유지할 지혜가 없어서 요래 새기는 것이 더 좋을게. 토점을 찍어가지고 예?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유지할 지혜가 없어. 그래가 그런 모든 욕경계에 들어간단 말이요. 욕경계는 애욕의 경계에 들어가요. 애욕의 경계에 보면 빠진다 이기야. 그러면 해날 줄 몰라. 예? 그래가 이런 경계에 빠지면 이제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반성해가지고 깨달은 즉 허물이 없거니와 이 성징은 되지 못하는지라 만약에 성인이란 깨달았다는 그런 아말을 지으면 예? 그 애욕의 막 욕마라 그러지 않은 애욕의 막이요 사랑하는 마구이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일양계 일양계 갑자기 오는 한결같이 이 소리거든 일양계 거의 음욕을 설해서 그런데 요건 또 음욕이야 일양계 법문 설한다 하는 것이 만약 음욕 그 엄탕한 소리만 한대요. 엄탕한 소리만 자꾸 내가리가 그래가지고 보시하는 가운데는 보시 가운데서 뭐 음욕이 제일 보시여 이렇게 한대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 막고 요 마구니에 빠진 거죠. 이 스무 번째.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매일 바깥치기 한대요. 그런 마구니가 눈에 띄거든라 이 주장자라 가지고 타살을 해보라고 여러 수자 돌아다니다. 예? 그 막아 마구이 경계 빠진 거거든. 그래야 이 양이 음욕마설에서 말이야 보리도가 된다 하리니 보리도가 된다 해서 모든 대기를 교화해서 모든 대기는 모든 신도들을 교화해서 평등 행욕해 하야 평등하게 음욕을 행하게 해서 평등하게 그 못된 짓만 하게 한다 이요. 그럼 마음대로 해 누구 마음대로 해 하고 싶거든 해 이간다 이요. 그래가지고 이 행음자를 음욕 행하는 자를 이름을 집업자라 법을 제대로 전법자다 그 사람이 법을 제대로 받은 자다 이칸대요. 그래가 이제 이 귀신의 힘을 서는 까닭으로 저 말세 가운데는 그 범우를 섭하되 어리석은 범부 어리석은 범부들을 섭하되 그 수가 백에 이르며 이런 선지식이라고 하는 마구이가 말세 가면 말이야 백의 숫자가 넘고 천억의 숫자가 넘는데요. 요 뒤에 보면 말이야 천만이라 해서 천만. 천만 억에만 다 달한다 이 소리요.
그 다음에 내 인마 이와 같이 이해, 교도 이해 해가지고 짓더라 더 밑에 하면 더 좋지. 이해 말이야 100, 200 혹은 5,600에 이르며 어? 또 만이는 천만의 차리니 많은 숫자로는 천만에 해당된다 이게 차리니 그 마심에 그 붙은 마구니가 붙은 마구니가 마음에 말이야 붙은 마구니 마음에 싫어함이 생겨서 이제는 그만해도 됐다 이제는 싫은 생기는 염증이 생긴대요 염심이 생기면 그럴 때는 그 사람 몸을 그만 여의고 달아난대요 실컷 그렇게 놀아나다가 염증이 생기면 달아난대요 그러면 이제 저게 이런 마구니 붙은 사람이 지금 저 서백일이 미륵 뿌리라 하는 서백일이 있지 진상교 교주 그런 마구니 붙은 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님이라 해가지고 전복마이 사건 전복마이 그 비불학교 자칭 해가지고 어? 요 하동 저기 어디서 또 그 사건 생겼잖아 예? 진경복마이 하동 어디 생긴 그 전복마이 사건 그것도 이런 마구니 붙은 거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말이야, 줄줄이 이렇게 늘어놓고는 말이야, 돌아다녀서 뭐 엄탕한 짓을 한대요. 그러니까, 서백일인가 진상규 교주도, 계속 7선녀, 이거는 또 이제 무슨 30선녀, 50선녀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붙여놓고 그 선녀를 데리고 놀아난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누나가 결국에는 그렇게 당하고 나왔는데, 이 자기 남동생 그냥 가까이 있었는데, 놀아내서 당했지, 놀아내서 당했지. 그래. 그러더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이게 말이요. 교주라고 하고 말이야, 지가 말이죠. 만법의 생모라고 하면서, 만법의 생모라고 했거든. 만법이 자기인데도 부탁 나왔다 캔 거죠, 그 사람이. 이 예? 서백일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만법의 생모라고 하는 것이 못된 짓을 하고 말이요. 만날 여자 바깥이게 하고, 우리 누나까지 건드리고, 이거 안 되겠다. 칼을 가지고 변소 갔다 오는데, 탁! 그러면 뒤에서 끼 한 번 모가지 됐거든. 이놈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말이지 그 사람이 뒤에 나온 소리가 그래 예? 어디 말이야 만법의 생물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소리만 해도 안 죽인다 소리가 나와 그 소리만 해도 안 죽이 설긴데 그거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겠지 사람 살려 이렇게 돼요 사람 살려 그러니까 칼을 딱 대니까 이 새끼만 만복의 생물하고 만날 그렇게 자칭하고 설치했더니 이 새끼도 뭐 죽는 거는 겁내고란 말이야. 콱 찔러버린 거야. 콱 찔러버리니까 팩 하면 가버린 게 그게 끝난 거야. 그래도 아직 그냥 그 미륵교폐 해가지고 그 비구니들은 이제 다 아직 그냥 미륵교폐 아직 있잖아. 그 대단한 거야, 그것도. 그러면 이제 그 경계가 어느 정도 이 경계에 가느냐 하면 이런 경계에 딱 가면 이 25번째 경계에 가는 것만 이 짓을 한대요. 그러면 완전히 막아친 거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 다 그대로 명시 다 해놨잖아. 이 마고인 마음에 말이야 싫어하는 생각이 내 뒤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위덕이구만. 위나 덕이나구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되던 사람도구만 그 귀신 떠나가 마고인 귀신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 맥을 못 쳤는데 초라해져 버린다 하루아침에 위득이 그만 이미 없어져서 왕난과 왕난에 빠질 것이며 왕난은 그만 이제 나라에 그만 법에 걸려가지고 유치장 생활한다 이게 다 그렇게 됐잖아. 그 다음에 중생을 이호해서 중생을 전부 그르쳐서 이 무관옥해 하리니 무관옥에 들게 하리니 즉 정수를 이름해서 정수는 뭔지냐 능음 대정이 정수요. 이 능음 대정 선정. 올바른 선정. 이 선정은 올바른 선정을 보면 이럴세. 마땅히 윤회를 떨어져. 제대로 선정을 못, 제대로 참선 못하고 막 하고 막 이제 윤회고 마구니까 이제 다 떨어져 들어가니라. 그 오늘 20번째. 아이고, 많이 갔다.